안녕하세요. 피곤한 방송 아날로그 하스피탈 닥터조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기타 앰프 두 개를 비교해 볼 텐데요. 지금 보시는 마샬 플렉시 리슈죠? 1987X 모델하고 이거는 그 팬더 블랙페이스예요. 64년에 나온 트렌블록스 팬더 앰프. 이 두 개의 사운드를 단순하게 비교하는 게 아니고 집에서 그 이펙터 세팅을 완벽하게 해서 갔는데 합주실이나 녹음실에 딱 갔을 때 소리가 완전 달랐을 경우가 있죠. 그렇죠. 많이 있죠. 그게 앰프 특성에 따라서 소리가 어떻게 다른지 이걸 좀 파악을 한다면 처음 보는 앰프를 봤을 때 집에서 쓰던 앰프가 아닐 때도 좀 소리를 잘 잡을 수 있을 그렇죠. 톤 잡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될것 같고, 또 이펙터 중에서 또 예민하기로 유명한 또 이런 버즈페이스나 이런 것들을 한번 연결해서 소리가 팬더에서 들었을 때, 마샬에서 들었을 때 소리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있는 이제 마샬 앰프를 보자면 인풋이 지금 잭을 끼워놔서 그런데 인풋이 4개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뭐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확실하게 좀 되짚어 보자면 이게 1, 2는 하이 출력이 좀 높고 출력이 낮고 예요. 그리고 1번 채널, 2번 채널은 여기 써 있죠. 하이 트래블 그리고 노말. 어떤 분들은 그냥 여긴 트래블, 베이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여기서는 그 고음이 쨍쨍한 채널이에요. 여기서는 그냥 약간 뭉툭한 사운드가 나요. 그래서 이네개 중에 선택을 해서 꼽을 수도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링크를 이렇게 작은 케이블을 통해서 링크를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하이와 이제 트래블하고 링크가 돼서 약간 두 개의 블렌드가 된 소리가 나기도 하고, 또 하나를 좀더 올려서 좀 하이가 크랭크된 사운드, 베이스만 크랭크된 사운드 이거 잡을 수가 있고, 지금은 링크가 됐는데 1번 채널에 꼽았는데 조금 이따 또 2번 채널에도 한번 꼽아갖고 소리를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한번 소리를 들어볼까요? 우선 이 기타는 5820 깁슨의 레스폴입니다. 네, 레스폴과 자, 이거는 팬더. 팬더 싱글과 훔버커의 차이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헤드룸이 뭔지 알아요? 헤드룸? 헤드룸. 머리방. 헤드룸은 이제 그 앰프가 가지고 있는 그 찌그러지기 전에 피크 즉 전까지를 이제 헤드룸이라고 보통 표현하지 않나. 네, 맞아요. 그 볼륨을 올릴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을 헤드룸이라고 하는데, 요 플렉시 같은 경우에는 그 헤드룸이 볼륨을 한요 정도, 지금 요거 수치상으로는 2라고 나왔는데 요 정도 가 헤드룸의 끝이에요. 그래서 볼륨을 올려도 볼륨이 커진다기보단 드라이브가 걸려. 그래서 지금은 여기 들리진 않지만 저 옆에 그 스피커 방에서 따로 이제 소리가 있기 때문에 소리가 잘안 들리지만 볼륨을 1만 올려도 소리가 엄청나게 커. 엄청나게 커갖고 웬만큼 감색이 없이는 일반 집에서는 뭐 사용할 수도 없고 공연장에서도 이거 사용하기 힘들 거예요. 출력 자체가 50와트지만 굉장히 커갖고, 50와트지만 출력이 굉장히 커갖고, 요거 이제 마샬 앰프 밑에는 항상 캐비닛들이 4개, 12인치짜리 4개가 있는 이유가,
출력이 굉장히 커갖고 일반 그냥 하나 두 개로는 약간 스피커에서 요거의 파워를 감당하기 조금 힘들 수도 있어 가끔가다. 그래서 보통은 마이셜 앰프에는 캐비넷 4개짜리, 스피커 4개짜리 캐비넷을 많이 쓰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갖고 그게 왜 그러냐 보니까 얘가 굉장히 진짜 작은 볼륨에서도 얘의 헤드룸을 다 뱉어내. 그러니까 소리도 굉장히 크고. 아니, 그렇습니다. 네. 자, 얘는 이거 지금 그러면은 이거를 링크댐버를 2번 채널에다가 한번 꼽아볼게요. 소리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자. 샌더로 바꿔서 한번. 네. 네, 샌더 기타야. 여기서 클린 톤을 어떻게 낼까요? 기타는. 볼륨을 줄여서. 볼륨을 줄여서, 옛날 형들은 이제 볼륨을 줄여서. 퍼스트 베이스의 볼륨을 10으로 완전 놓을게요. 그래도 볼륨이 많이 올라가죠. 왜냐면 이게 헤드룸이 따뜻하게 쐈으니까, 뭐 다른 뭐, 이런 그, 센터 같은 이펙터의 볼륨을 10으로 해갖고, 아마 걸었어도, 볼륨이 올라가지 않고 드라이브만 걸렸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볼륨을 살짝 줄여갖고 쳐보면. 퍼스페이스를 걸었을 때는 볼륨을 진짜 기타 볼륨을 살짝 줄였을 때 사운드가 아주 좋거든요. 채널을 2번으로 한번 바꿔서.
우선 풀 볼륨. 네. 이게 퍼즈페이스의 특징이야. 볼륨을 내리면. 완전 다 줄이면 이렇게 있지. 발진 현상이 좀. 아. 이게 또 그냥 뭐 JCM 2000 시리즈나 이런 거랑은 또 성향이 많이 다른 것 같아. 지금 스피커는 그럼 어떤 걸로? 스피커는 예, 마샬 1939, 1939, 1931? 뭐 12인치짜리 두 개짜리. BTG 30 두 개 들어간. 둘 다 그러면 캐비넷은 같은? 똑같은 캐비넷에? 이제 헤드만 헤드만 변경해서 옴수를 좀 맞추기 위해서 지금 여기 파워 스테이션에 걸쳐갖고 약간의 어튜네이터 그리고 옴수를 또 얘는 4옴이고 얘는 16 아 얘도 4옴으로 맞췄는데 캐비넷은 16옴이야 지금 그래갖고 4옴에서 보내갖고 16옴으로 들어가도 괜찮긴 하는데 이제 제 소리가 안 나지 그래서 마샬을 그 16옴으로 바꾸고 16옴짜리 스피커로 하다가 얘를 그냥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는 입력 출력의 그 옴수를 바꿀 수가 있어 그리고 지금 입력 옴수는 4옴이고 출력 옴수는 16옴 스피커로 가는 거는 16옴 앰프에서 들어오는 거는 4옴 요걸 맞춰놓은 스피커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죠 자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마지막. 얘는 안 찌그러졌어. 힌트를 한번 걸어볼게요. 네? 소리 어떻게 아까 다. 좀 연주하기 불편한 것 같이 좀 빡빡한 소리가 좀 나요. 퍼즈는 조금 이렇게 크랭크업을 해갖고 좀 자글자글한 데서 사용하는 게 조금 편하죠 소리 넣기 근데 나는 요 팬더 앰프 요런 사운드에서 퍼즈를 이 소리가 나 너무 좋아 볼륨을 살짝 낮춰서 그 톤도 한번 들려 퍼즈 끄고 볼륨을 올려볼게요 볼륨을 올리면 드라이브만 걸리는 게 아니고 볼륨도 좀 같이 올라가요. 그리고 한 요 정도서부터는 7부터는 볼륨은 많이 올라가지 않고 이제 그 드라이브만 걸리고 요 정도가 이제 헤드룸의 끝인 것 같지. 자, 네 소리 한번.
트렛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올리면 다시 4.5 5 정도로. 이제 친척끼리 만난 거죠 이제. 아 그러네. 네. 프리앰프만 있으면 얘로 파워앰프로 사용할 수 있는 애고, 또 어튜네이터를 사용할 수 있고, 또 얘 샌드리턴도 있어갖고, 이제 샌드리턴, 얘는 샌드리턴이 없거든. 리버브를 걸 때 직렬로 연결해야 되는데, 얘는 샌드리턴을 줘갖고, 여기서 이제. 아, 그런 이제 샌드리턴을. 임팩팅을 또 할 수도 있고. 사용할 수 있구나.
되게 아날로그 장비에게 조금 그러니까 아날로그를 유지한 채 뭔가를 이펙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맞아. 그래갖고 이런 좋네요. 막 요즘에는 그 뭐야 그 뭐 UAD에서 나온 억스라든지 뭐 이런 거 있어갖고 손쉽게 크랭크업된 사운드를 만들 수 있지만 조금 더 아날로그틱한 이거는 뭐 완전 리얼 아날로그. 이거 진공관이 또 이거랑 똑같은 616 진공관이 두 개 나더라고. 여러분 이렇게 따뜻한 소리가 납니다. 아 왜 이렇게 더운가 했어요. 이게 소리가 따뜻해서 더운 거였어. 예. 죽을 것 같아 지금. 옷을 진공관 진공관 F가 지금 하나 둘 셋. 컴퓨터도 막 팬 돌고 있고 지금 빨리 마치지 않으면 아, 죽을 것 같은데. 다음에는 요 팬더 마샬 말고 메사도 있고 또 복스도 있고 또 팬더 블랙베이스 종류가 또 여러 개 있어요. 미쳤지만 정류관이 있는 앰프고 정류관이 없는 이거 밴드마스터도 있어요. 정류관이 없으면 좀 사운드가 좀 더 반응이 좀 더 빠르고 얘는 진공관으로 그 정류를 해주는 거고 진공관이 아니고 솔리드 스테이트라고 하지. 아. 솔리드 스테이트인 블랙페이스도 요거 같은 경우는 정류관이 있는 이렇게 정류관이 슈퍼리버브도 있는데 슈퍼리버브는 요거에 이제 리버브가 있는 버전 같은 느낌. 근데 리버브도 슈퍼리버브에는 요 리버브 탱크에 요거에 리버브 탱크가 이제 더해진 것 같은 느낌이고 리버브 구동을 또 진공관으로 요즘 나오는 엄청난 디지털 리버브 소리들도 있지만 스프링 리버브를 진공관으로 소리를 내는 한번 다음에 다음 기회에 연결을 해서 해볼게요. 얼른 들어보고 싶네요. 블랙페이스가 왜 블랙페이스인지 아세요? 이제 그 안에 있는 칩이 블랙. 아 이거 알고 있었는데 그 케이스가 그 저거 알고 있어요. 노브가? 네. 까매서? 까매서? 그렇죠. 뭐 여기 그뭐 골드 페이스인가? 아닙니다. 이거 있는데 뭐냐면 깨졌네. 생각보다 간단해. 앰프 여기 앞에 요 플레이트가 까만색이야. 까만색이어서 이제 블랙 페이스라고 하는 거야. 표면이 이제 블랙이다. 저 밑에는 표면이 얘는 플렉시 앰프. 왜 플렉시냐면 요 투명 플라스틱 때문에 얘를 플렉시라고 하는 거야. 좀 일관성 있게 골드로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니 골드 페이스. 아니 이게 플렉시가 아닌 그 뭐 JCM 800, 900 이런 것들은 플렉시가 아니거든. 화이트 페이스는 얘기가죠. 화이트 페이스는 없고 실버 페이스. 아 맞네. 실버 페이스는 이제 68년부터 CBS의 샌더가 이제 넘어가서 걔네가 좀 이미지도 바꿀 겸 이걸 이제 실버 페이스로 바뀌었는데 실버 페이스 특징은 볼륨을 아무리 올려도 안 찍어져. 찌그러지는 걸 없애. 없애야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 그래. 그 당시. 그러면 살짝 TR 앰프들이랑 어느 정도 비슷하지 뭐 아날로그지만 TR 앰프.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그래갖고 좀 차갑다고 사람들이 느꼈는지 엄청나게 이제 비판을 많이 했지. 근데 요즘에는 희한하게 실버 페이스 리이슈도 나왔어. 왜냐하면 페달 기반에 그쵸. 이제 이걸로 드라이브를 걸지 않고 요즘에 페달에서 다 드라이브를 거두자 편의성을 얻으니까 그쵸. 그냥 클린하게 볼륨만 올리고 싶은 그쵸, 그쵸. 그런 이제 니즈들이 좀 있어갖고 그냥 볼륨을 올려도 드라이브가 안 걸리고 난 페달에서 그러려고 실버 페이스 리이슈도 좀 있죠. 아마 디지털 그런 모델러에서는 실버 페이스는 자체가 없을 거야. 망한 앰프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안 썼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또 실버 페이스가 좀 나온다는 거. 그래서 클린하게 좀 얻고 싶으면 클린하게 큰 볼륨을 얻고 싶으면 실버 페이스. 블랙 페이스는 이제 올리면 약간 드라이브가 살짝 걸리고 요걸로 이제 뭐 아주 유명한 사람들 레디 칼튼이나 이런 사람들은 요걸로 요 크랭크업 사운드로 기타 앰프 또 아주 유명한 앨범도 많이 녹음했잖아요. 뭐 사용하신 느낌이 어땠는지 레스폴로 연주했을 때 뭐 이제 페달보드를 사용한다면은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이런 앰프에 굳이 페달을 물려야 되나? 나도 네 앰프 듣고 아씨 페달 다 갖다 버려 그런 좀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페달을 쓴다면 어쩔 수 없지만 네 오히려 페달이 조금 앰프 색깔을 조금 건들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페달을 쓰기가 되게 좀 맞습니다. 어려워. 까다로워. 까다로워. 왜냐면 페달에서 여기도 드라이브가 살짝 걸리는데 페달에서도 드라이브를 걸면
뭉개질 수도 맞습니다. 있거든. 뭉개지기도 하고, 원하는 사운드가 안 나는 경우가 이런 경우야. 볼륨도 너무 갑자기 커지고, 조금 올렸는데 볼륨 커지고, 볼륨 올리면, 막 드라이버가 걸리고, 페달에서 드라이브를 내려야 되는지. 맞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페달을 사용한다면, 페달에서 드라이브를 조금 낮추고, 그렇죠. 완전 조그만 볼륨은 드라이브. 올리고, 얘처럼, 지금 얘처럼. 볼륨은 10으로 하고, 드라이브를 조금 낮추는 거야. 네. 그래서, 살짝, 이제, 부스트한, 부스터들 있잖아요, 그쵸. 부스터? 부스터, 뭐, 시그널 페달... 부스터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시그널 부스터 같은 걸로 드라이브 역할을 하게 하는 거지. 여기서 볼륨을 올린, 이제 볼륨을 올리면. 게인이 많이 올라가기 근데 이 볼륨을 올리는 풋 스위치가 없으니까. 그걸, 요걸 대신, 그 부스터를 하면, 얘 자체는 요런 팬더 앰프에서는 되게, 그냥 볼륨만 딱 올라가는 볼륨 부스터인데, 마샬에 걸면 드라이브가 딱 드라이브 걸리는 거지. 드라이브가 딱 올라가는. 그리고 부스터를 사용했을 때, 샌더에서 사용했을 때, 마샬에서 사용했을 때 완전 달라. 뭐 이런 거야 근황은 좀 비슷한데 부스터는 완전 달라. 여기서는 드라이브가 드라이브 페달 같은 느낌이 들고 그냥 볼륨만 쫑 올라가는 느낌이 들고. 딱 그래서 페달 보드를 원래 사용하던 게 있으면은 요건 가져가면 뭔가 색다르게 다르게 생각을 해서 뭐 부스터 같은 것도 좀 조정했어야 되고. 맞아 맞아. 핸드 같은 경우는 원래 쓰던 어느 정도 그냥 원래 쓰던 대로 써도 충분히 이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나. 기타리스트로서 정말 가지고 싶은. 그렇지. 손가락이 손가락으로 볼륨 조절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최고 앰프. 그렇죠. 나는 근데 손가락 이거 볼륨 조절하기 좀 어렵다. 그러면 사용하기 조금 어렵고. 그렇지. 뭐 그러니까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확실한 뭔가 무기가 될 수도 있거나. 또 열나 무거워. 개성 있는. 이게 사실 아폴로 UAD를 저희들도 사용하고 있지만 요. 플렉시를 또 복각해놓은 플렉시 클래식이라고 있는데 완전 똑같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좋다고 느꼈어요. 전 이거 실제로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되게 막 아날로그하고 빈티지하게 소리 나는 것 같다. 한번 그거 해볼까? 느꼈는데? 한 1분만 해볼까? 근데 이제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물론 이제 잘 만든 부분이 있지만. 자 그러면 마침 또 플렉시 일 수도 있는데 차이가 많이 난다.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거 있잖아. 그냥 그 들어서는 비슷한데 연주자의 현장, 느낌. 현장감. 연주자의 느낌. 연주자한테 1%라도 더 도움이 된다면 뭐 그 충분한 맞습니다.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치료 되셨습니까? 전 100 중에 1 정도만 치료된 거 같아요. 아 진짜? 왜냐하면 이제 99%를 더 알아가고 싶어요. 주사 준비해. 주사 빠는 콧구멍에. 제가 약을 아직 안 먹어서. 콧구멍에. 아, 깜빡했네요. 자, 어떻게 좀. 네, 저는 고민이 다시 한번 늘었습니다. 이 디지털 장비에 대한 생각이 한 번 더. 아직은. 아직은 아무리 발전을 해도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다. 고민이 더 늘어갔네요. 그러니까 거기가. 저도 UAD를 들었을 때, 아, 다 팔고 이걸로 그냥. 가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래도 진짜 1%라도 조금 1% 이상이지 좀 다른 면이 좀 있으니까 일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 또 다음에는 또 여러 가지 앰프들 그 디지털 앰프랑 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끝! 헤드룸 머리방 헤드룸 머리방 헤드룸 머리방